지금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.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자고 어떤 아이들은 좀깨 있죠. 밖에 두 아이도 깨어 있고요. 자지 않고. 자,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? 네.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. 미안해. 용순 너 깨워서. 용순이 지금 일어났어요. 제 말소리 듣고서. 써니? 볼이 흥분도 되게 높은 아이들이죠. 뛰어놀 때 보시면.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정배와 분홍이 얘네들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쉬는 데에도 사실은 그러한 성격적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